자,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조회 작업입니다. 자, 이 조회 작업에서는 조회식, 조건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제 이 부분이 액세스 공고의 뭐한 50%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기하면 절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조회 작업에 대해서 교재 보면 첫 시작에 이론 하나 더 알기라고 해서 이 조회 작업과 그다음에 조건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읽고 충분히 납득을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작업할 파일 열어놓고 풀어보면서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한번 곁들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여기부터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물론 앞에도 그렇게 습관을 들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보안 경고 부분 콘텐츠 사용에 항상 체크하고 선택하고 작업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자, 출제 유형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처별 구매 정보라는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처별 구매 정보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디자인북으로 열어볼게요. 자, 이 상태인데요. 여기에 CMB 그래처 찾기에서 그래처를 선택하고 자, 이 컨트롤을 찾기가 힘들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되죠. CMB 그래처 찾기라는 컨트롤 여기 있죠. 여기에서 그래처를 선택을 하고 레코드 찾기, CMD 찾기, CMD 찾기. 그죠? 여기 콤보 상자에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하고 레코드 찾기를 클릭하면 실제로는 이 상태가 여기죠. 여기서 어떤 값을 선택을 하고 레코드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선택된 그래처에 해당하는 구매 내역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어라. 삼성이라고 레코드 찾기를 누르면 이 삼성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여지도록 해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긴 좀또 다른 생각까지 우리가 곁들여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하위폼이 들어가 있는데 하위폼을 눌러보면 그래처명 필드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위폼의 그 레코드 원본과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의 관계를 또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위폼의 레코드 원본은 구매 쿼리라는 쿼리이고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은 그래처라는 여기서 모든 액세스 객체 눌러볼게요. 그래처라는 테이블이고 얘와 구매 쿼리, 얘와 이둘 사이의 관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매 쿼리는 다시 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뭐, 복잡하지는 않고요. 어디서 불러왔냐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처 테이블로부터, 보면, 그래처 테이블로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폼과 하위 폼이 그래처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값을 선택해서 레코드 찾기를 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하위 폼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이 폼에는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이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라. 프로시저로 완성을 해라. 프로시저는 앞에 엑셀에서도 충분히 익혀왔던 부분인데, 단지 이제 사용되는 그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엑세스에 사용되는 뭐 이벤트나 메서드를 이용한다, 객체를 이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폼의 필터를 조건식에 맞도록 설정을 하고 그 필터가 작동이 되도록 해준다. 이런 원리로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가 동작할 것은 바로 여기 이 컨트롤, 그죠? 이 컨트롤에 대해서 CMD 찾기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클릭할 때 어떤 이벤트 프로시저가 벌어진다. 그죠? 여기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바로 작성기 단추를 눌러주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편집 상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CMD 찾기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대부분의 이런 조회식, 조건식 작성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을 사용해라 라고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사용해라 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터와 필터 온이라는 것을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무슨 속성을 사용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것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미.필터. 자, 여기서 어떤 개체를 적고 여기서 미라고 me라고 적은 것은 현재 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메모리에 들어 있는 폼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냥 폼 이름을 적어줘도 됩니다만은 그냥 미 하면 현재 지금 작업할 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개체를 적은 다음에 점이라고 점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목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죠. 아주 편리합니다. 뭐 입력할 것도 없어요. 그럼 필터라는 게 이미 정해졌잖아요. 미점 필터. 여기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별로 입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점 필터는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이제 조건식 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조건식을 적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비교할 것이 바로 그래처명 필드 값과 그래처명 필드 값과 CMB 그래처 찾기라는 콤보 상자의 값이 같은지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같을 경우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한칸씩 띄우고 보기 편하게. 자, 그러면 항상 이 조건식의 원칙, 원리, 어떤 기본 공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드명.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볼게요. 필드명은 컨트롤명. 컨트롤명. 필드 이름하고 컨트롤 이름하고 같은지. 이 부분만 지금 생각을 하세요. 같은지 조회해 보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필드명은 뭡니까? 바로 그래처명이었죠. 그래처명이라는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와 그죠? 그 다음에 비교할 컨트롤명은 뭡니까? 바로 CMB 그래처 찾기라는 컨트롤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둬야 될 것이 이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테이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그래처명이라는 필드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형식일 때는 이 컨트롤 부분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뭐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 물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회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우선 비교할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했죠?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면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형태면 작은 따옴표로 둘러쌀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만 일단 명심을 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무리 복잡한 조건식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컨트롤명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이렇게 지금 블록 설정한 부분이 컨트롤 명이죠. 그럼 나머지 부분만 큰 따옴표로 둘러싼다. 자, 됐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항상 그 액세스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인수와 연결할 때는 엔드로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엔드로 연결해서 식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주 복잡한 조건식 조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핵심 뭡니까? 첫 번째는 해당 필드의 데이트 형식이 뭔지 파악하고, 텍스트면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 둘러싸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 형식이면 둘러싸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엔드로 연결해 준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처명 필드의 값과 CMB 그래처 찾기의 찾기 컨트롤 콤보 상자였죠?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필터를 적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실제로 이 필터가 적용되게 하려면 meet.filterOn이라는 이 속성, meet.filterOn이라는 이 속성이 뭐가 된다? true 값이 되도록. true 값이 되도록. 그래서 필터온이 true가 된다. 필터를 적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false가 되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필터가 뭡니까? 필터가 필터 걸러준다는 거죠. 뭘로 걸러줘요? 이 조건식에 맞는 데이터로 걸러서 보여주겠다. 그 얘기는 CMB 그래처 찾기에서 선택한 그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과 그래처명 필드의 값이 같은 경우의 값으로 필터링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닫아버리고요.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대우를 선택하고 레코드 찾기를 눌러주면 대우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터링됨이라고 나타나죠. 왜? 필터를 통해서 필터온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필터링됨이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2번도 같은 그런 조건식의 원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사용하는 그런 속성이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만 달라질 뿐이죠. 하는 방법, 하는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암기도 좀 적절하게 같이 해주면 좋은데요. 또 사실 어떤 것을 사용하라라고 문제에서 대부분 나오거나 힌트를 주기 때문에 또 굳이 또 그렇게 크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품별 조회라는 것 반드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제품별 조회라는 이폼 상단에 아마도 여기겠죠. 이 컨트롤에 여기 이 텍스트 상자에 그 제품 코드 입력하고 얘겠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입력된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그 레코드 정보 이쪽에 역시 이것도 앞에서 기본 폼과 하이 폼다 감안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기능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했고요. 여기서 record set clone, find first, 뭐, bookmark, 이런, 속성이라든지, 메서드가 사용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감을 좀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CMD 찾기라는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폼에 대해서 역시 meet.
그 문제에 주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밑점 레코드 셋 클론이라는 것. 밑점 레코드 셋 클론에 find first. 자, 여기까지 암기를 해 두시고요. 한칸 띄우고, 자, 앞에와 다르죠. 앞에서는, none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칸 띄우게 됩니다. 여기 한칸 띄우게 되는, 구분점은, 얘가, 뭐야? 속성이냐, 이벤트냐, 메서드냐, 속성이냐, 메서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속성이라는 것은, none이라고 해서 값을 입력받습니다. 값을 대입합니다. 입력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입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message는 none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칸 띄우고 원하는 값을 원하는 식을 작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essage이기 때문에 none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칸 띄우고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얘는 그냥 메서드고 얘는 속성이고, 그런 구분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find first라고 하고, 이제 조건식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공식인 거죠. me.recordSetClone.findFirst 한칸 띄우고 왜 얘는 메서드니까 조건식 작성해 주면 되는데 조건식은 필드명은 컨트롤명. 자, 여기서 필드명은 뭐? 그렇죠.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라는 필드명, 제품 코드라는 필드에 들어 있는 데이터와 txt 조회라는 컨트롤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같은지 비교해서 레코드 셋 클론,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find first 첫 번째에 저 뒤쪽에 나오겠지만 북마크 책갈피를 꽂아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책갈피를 펼치면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찾겠다는 거죠. 우리 그 책에 책갈피 꽂아두잖아요. 그 페이지로 바로 가기 위해서 꽂아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개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품 코드도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엔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점 북마크. 얘가 나오면 얘가 그냥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북마크 속성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자, 속성이니까 는 해주는 거죠. 얘와 그 다음에 미점 레코드 셋 클론 점 북마크.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일종의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값, 그죠?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값, 레코드, 현재 폼의 레코드 복사본에서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첫 번째 레코드를 찾아서, 이 find first라는 것은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식에 맞는 값을 어디서 찾는다?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에서 찾아서.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에서 찾았어. 레코셋 클론은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사본에서 찾아서 뭘 찾아요? 현재 레코드 현재 그 레코드 원본의 복사본에서 뭘 찾아요? 이 조건식과 같은 첫 번째 레코드를 찾아서 똑같이 이 복사한 개체에서 책갈피를 꽂아둔다. 책갈피를 꽂아둔다. 책갈피를 꽂아둔다는 것은 이 값을 결국 바로 펼쳐서 찾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제 이 형태로 그냥 사용이 된다라고 암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복잡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 머리 좋잖아요, 그죠? 이거 몇 번만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외워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meet.request clone.findFirst 한칸 띄우고 왜? 메서저니까 조건식 적어주고요. meet.bookmark는 meet.request clone.bookmark. 는이죠? 속성이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이죠. 강좌 정보 찾기 출제 유형 3번입니다. 이번에 레코드 소스라는 자 레코드 소스는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 주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 원본으로 재설정하여 폼에 표시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또 폼이나 보고서를 할때그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레코드 원본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검색해서 다시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 주면 폼이나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우리가 어떤 지정한 값을 가공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다시 넣어주면 그 값대로 폼이나 보고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 뭐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 들어가 주겠죠. 는. 그래서 현재 폼을 의미하는 me.recordSource는 select라는 query문, 검색문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좌 정보 찾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도 여기 값을 넣고 찾기를 눌러서 그것에 해당하는 정보를 뿌려주는 그런 그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CMD 찾기, 얘가 CMD 찾겠죠?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작성기 눌러서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한다? meet.recordSource 여기 있죠? 자, 속성이니까 는이라고 해주고요. 이제 select 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select 문은 select 그 다음에 필드명, 여기서 필드명, 특별히 어떤 정보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모든 필드명이라고 할 때는 별 이렇게 해줍니다. from, 어디로부터? 강좌 테이블로부터. 자, 그럼 이건 강좌 테이블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폼의 레코드 원본이 분명 강좌일 것입니다. 자, 이 폼의 레코드 원본 강좌라는 테이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 테이블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강좌 테이블로부터 모든 필드 정보를 다 불러옵니다. 검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좌 테이블로부터 모든 필드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txt 찾기라는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과 강좌명이 같은 경우의 필드 정보를 불러와서 그것을 레코드 원본으로 삼겠다, 만들겠다, 뿌려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select 검색, select라는 쿼리문을 만들 때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where 이라는 조건절이 들어가게 됩니다. where. 자, 요거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절. where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ere 조건절을 만들어서 값을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here 다음에 조건식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조건식은 필드명은 컨트롤명, 필드는 강좌명이었고요. 컨트롤은 TX 찾기라는 컨트롤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광좌명이라는 필드가 뭡니까? 바로 텍스트 형식,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주고요. 자, 여기 이제 뭐 복잡하게 되어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컨트롤 명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TX 찾기만 떼어놓고 얘만 제쳐두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어떻게 큰 따옴표로 둘러싸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만 빼놓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면 되는 거죠. 자, 하나도 복잡하지 않죠? 자, 그럼 나머지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AND로. 나머지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AND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면, 뭐, 요것도 다 끝이죠. 자, 얘를 눌러서, 종료해주고요.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A010이라는 것, 미술 실기죠. 해볼게요. A010. 이렇게 해서, 찾기 누르면, 강좌 코드가 A010이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해당하는 T0010,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찾게 되면, 강좌 코드가 A007이다. 확인해 볼까요? A007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다음 자, 이제 출제 유형 4번 docomand.accdb 파일이죠. 이 파일에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동아리 정보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동아리 정보 이 폼에 이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얘죠. CMD 닫기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해라. 그러면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docomand라는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docomand. close를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 폼이 바로 닫히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전혀. 도커맨드는 뭐냐? 도커맨드라는 개체는 엑세스에서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매크로 함수들을 메서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close라는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메서드에다가 아무리 인수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뭐 그냥 지금처럼 이 폼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기 누르면 폼이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다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서는 그냥 폼을 그냥 닫는 단순한 그런 것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폼을 열게 되는데 그냥 폼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폼을 열겠다라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도큐멘트 개체에 있는 OpenForm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정보 폼의 이 회원 명부라는 버튼을 얘를 딱 클릭하게 되면 동아리 회원 명부 이 폼이 열리는데 현재 폼에 표시되어 있는 동아리의 회원 명부가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등산에 관련이 된 동아리 회원 명부가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단순하게 그냥 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열려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현재 폼에 표시되는 동아리 같은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동아리가 테니스이면 테니스 동아리의 회원 명부가 표시가 되도록 처리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아리 정보의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이 회원 명부를 클릭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CMD 회원 명부 이 단추를 클릭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이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do command라는 개체 뭘 이용하기 위해서 open form이라는 액세스에서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의 메스드화 그것이 오픈 폼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오픈 폼 메스드 자 여기서 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칸 이렇게 딱 띄우면 뭘 입력해야 될지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오픈 폼합니다. 무슨 폼을 오픈 폼? 오픈 폼. 폼을 오픈한다는 거죠. 무슨 폼을 오픈한다고 했습니까? 동아리 회원명부라는 폼을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뷰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앵노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필터 네임 여기 지금 굵게 뭘 입력해야 될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터 네임 특별히 문제에서 지정한 것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 condition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조건식 작성해야 될 부분이죠. 필드 명은 컨트롤 명입니다. 조건식은 항상 자 뭐예요? 동아리명과 동아리명이라는 그 컨트롤을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그 컨트롤의 이름이 동아리명이라는 컨트롤이고요. 그래서 컨트롤의 이름과 필드명이 동일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txt 동아리명이라든지 여기 있으면 좀덜 헷갈릴 수 있는데 그죠? 이 컨트롤의 이름이 그냥 동아리명입니다. 이 동아리명 이 컨트롤, 컨트롤과 그 다음에 동아리 회원 명부라는 이 동아리 회원 명부의 디자인 보기를 볼게요. 얘는 레코드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동아리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열리는 이 폼의 동아리명 필드 값과 이 폼, 열리는 폼, 동아리명 필드 값과 동아리명 컨트롤. 이 컨트롤 이름이 동아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비교해서 같을 때 오픈 폼 해줘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필드명, 동아리명 필드. 컨트롤명도 동아리명. 그렇죠? 동아리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의 작은 따옴표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엔드로 연결해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또이 부분도 처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재에 이론 하나 더 알기 부분에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건식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바뀐 내용,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파일에서 이번에 출제 유형 여섯 번째 이번엔 동아리 회원 명부, 이 폼의 동아리별 회원 목록, 얘죠? 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도록. 앞에서 이제 폼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보고서가 열리도록 해라라는 것이네요.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라는 보고서. 자, 여기, 얘죠? 이 보고서. 이 보고서가 열리는데 얘도 그냥 이 보고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현재 폼의
보이는 동아리 데이터만 표시하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 동아리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등산 동아리 회원들만 보고서에 나타나도록, 전부 다 나타나지 말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조회식 조건식인 거죠. 자, 얘가 아니고요. 동아리 회원 명부의 디자인 보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벤트 온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는데요. 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두커맨드 개체 이용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보고서를 여는 것이다. 보고서를 열 때는 오픈 폼이 아니고 레포트를 지정해 주고 한칸 띄워주면 다 나오죠. 자, 어떤 그 보고서입니까?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라는 보고서를 여기 보면 그 인쇄 미리 보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뷰, 프리뷰,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인쇄 미리 보기. 필터는 역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조건식만 잘 따져 보면 되겠죠. 필더명은 컨트롤명. 자, 필더명은 일단 동아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비교할 컨트롤명만 잘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여기서 비교할 컨트롤명은 뭐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 이 txt 동아리명, 이 동아리명이죠? 이 동아리명과 동아리명 필드의 값이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리명 필드의 값이 같은 경우에 경우의 보고서를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아리명이라는 필드와 같다? 뭐가? txt 동아리명, txt 동아리명. 자, 그럼 동아리명 필드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확인해 봐도 되겠지만, 이것은 뭐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준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엔드로 연결해 준다. 자, 계속해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닫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그 등산, 자 스킨 스쿠버 되어 있죠? 눌러보면 자, 여기 스킨 스쿠버에 관련된 데이터로만 보고서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스쿠버의 데이터만 열려 있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출제 유형은 비디오 대여.accdb에서 작업을 합니다. 비디오 대여.accdb, 자, 요 파일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서 대여 현황 폼의 Apply Filter 버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이 되도록 구현하시오. Apply Filter 매크로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ply Filter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apply filter도 여기에서 apply filter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라라고 했죠. XSS 제공하는 함수이니까 마찬가지로 document 개체의 apply filter라는 method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뭐 굳이 부득불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작성기 단추라고 있죠? 얘를 이렇게 딱 누르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됐죠? 여기에서 Apply Filter를 눌러주면 우리가 그 메서드로 작업할 때 인수를 입력했던 것처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 인수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 이 부분도 txt 고객 컨트롤에서 선택한 고객만 표시하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문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작성기 단추 눌러주고요. 폼 부분에서 로드된 폼 대여 현황에 들어가서 TXT 고객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TXT 고객 컨트롤에서 선택한 고객만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TXT 고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경로를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럼 얘와 같은 게 뭐냐? 뭐가 얘와 같아야 되느냐? TXT 고객에 들어간 것과 뭐가 같아야 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죠. 그건 뭐다? 바로 이름이라는 필드와 바로 그 대여 현황에 있는 TXT 고객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간 값이 같은 경우의 apply filter 값을 구하겠다. 이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조건식과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은 필드명은 컨트롤명. 다만, 식 작성기를 통해서 작업을 해줄 때는 이 컨트롤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이렇게 식 작성기에 있는 세 부분에서 선택해서 해준다는 것. 그런 차이가 뭐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와 같이 조건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매크로 도구, 매크로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매크로 도구라는 탭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얘를 딱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크로 1로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요. 얘는 이제 닫고, 이렇게 하면 매크로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세요. 그럼 매크로 1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apply filter라는 이 단추에 매크로 1이라는 매크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걸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요. 여기 액세스 개체를 다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만든 매크로가 여기 생성이 된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매크로를 여기에 불러온다. 예를 들면 그런 의미점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저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으면은 여기 포함된 매크로 형태로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의 지시 사항에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1으로 입력해서 저장하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포함된 매크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와 같이 따로 그 매크로 개체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문제의 틀린 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만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서 여기 이그 명령 단추 컨트롤에 만든 매크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줘도 된다. 그런 의미도 물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만들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매크로 만들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매크로를 미리 만든 다음에 방금 그 컨트롤에 지정을 해줘도 뭐 별반 상관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섹션 3번도 역시 지금 살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처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출제 유형 1번 ACCDB 파일 열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우선 이 고객 관리 폼에서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별 대여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프로시 작성하는데요. 이때 고객 관리 폼의 현재 고객 아이디 TXT 고객 아이디, 여기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앞서 숱하게 해봤던 작업이죠.
같이 그냥 묶어서 작업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고객 관리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여기에서 CMD 인쇄에 예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클릭해서 역시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작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면 되겠고, 고객별 대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레포트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레포트 이름은 고객별 대여 현황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 필트는 뭐 지정해 준것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졌죠. 고객 아이디와 TXT 고객 아이디가 같은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 아이디와 TXT 고객 아이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현재 폼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미점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만, 뭐 지금 여기 그 작업하는 파일이 하나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여기 작은 따옴표로 고객 아이디가 텍스트 데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고, 얘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엔드로 연결해주고, 계속해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디오 목록 폼에서, 자, 다시 액세스로 돌아가서 얘는 닫고 얘 눌러서 저장해주고, 자, 비디오 목록 폼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대여 목록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프로시저 작성하고, 대여 목록 보고서의 대여 날짜가 비디오 목록 폼의 조회 날짜 기간 안에 포함된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뭐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역시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CMD 출력 열것 같네요. 이것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죠.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면 되고, 역시 오픈 레포트 하는 거죠. 대여 목록 보고서를 열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비디오 목록 폼의 조회 날짜. 조회 날짜라는 것은 TX 시작일과 TX 종료일 기간 안에 포함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기간 안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여 일자라는 것이 시작일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종료일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그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 그 기간 안에 포함된 레코드만 출력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죠? 바로 여기 이 조회 날짜 얘기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 사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상태로 넘어가서 그대로 처리를 이제 해봅시다. 문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두 커맨드 점, 오픈 레포트. 오픈 레포트. 자, 오픈 레포트 하고요. 한칸 띄우고, 왜? 메시저니까. 어떤 그 보고서를 엽니까? 대여 목록이라는 보고서를 열어주면 되죠. 열어주고요. 액뷰 프리뷰 처리해 주고요. 자, 필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 그냥 쉼표로 쉼표로 인수 구분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자, 어떻게요? 이 대여 일자라는 필드에 들어간 값, 대여 일자라는 필드 값이 뭐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txt 시작 1보다. 자, 맞죠? txt 시작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죠? 기간 사이라는 것은 뭐뭐 이상 이하이니까, 시작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종료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두 가지 조건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between A and B와 마찬가지로 and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and 됐죠? 대일자는 크거나 같다. dict 시작 1보다. 그리고 대여일자는 다시 대여일자는 역시 작거나 같다. 뭐보다? dict 종료 1보다.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대여일자라는 필드 확인해 볼게요.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대여 목록이라는 레코드 원본이고요. 자, 모든 액세스 개체. 자, 대여 목록 있죠? 대여 목록. 자,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 이렇게 되어 일자라는 것이 있고요. 디자인 보기로 볼게요. 보게 되면 자, 여기 대여라는 테이블에 대여 일자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대여 테이블 열어볼게요. 여기 대여 일자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이 대여 일자라는 것은 데이트 형식이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그죠? 날짜 시간.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들어와서 우리 지금까지 텍스트는 얘를 뭘로 하면 돼요? 작은 따옴표를 둘러싸면 되고, 숫자일 경우에는, 이 비교할 필드명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일 경우에는 그냥 두면 되고, 근데 날짜 시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작은 따옴표 대신에 뭘로? 샵으로, 이 컨트롤을 둘러싸면 되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샵이 들어갔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악. 자, 그렇게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뭘로 둘러싼다? 뭘로 둘러싼다? 샵으로 둘러싼다. 그렇게 파악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요. 우리 그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한다? 항상 일단 이렇게 하나씩 띄워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기 편하게. 그래서 좀 줄여놓고 이렇게 늘여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아무리 복잡한 식도 컨트롤 부분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컨트롤 부분 얘죠?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큰따옴표로 둘러싼다. 그렇죠? 큰따옴표로 둘러싼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큰따옴표로 둘러싼다. 큰따옴표로 둘러싼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둘러쌌으니까 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ND로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여기도 역시 AND로 연결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이 컨트롤과 나머지 부분을 엔드로 연결을 해줘야죠. 연결해 주고요. 여기도 나머지 엔드로 연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식이라도 컨트롤과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 원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출제 유형 2.hdb 파일 자, 이 파일 열어서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 조회 폼에서 지역 매출 조회 폼이죠. 이 폼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설정하고요. 자, 모든 액세스 개체 확인해보면 지역 매출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출력이 되도록 하면 되겠고요. 지역 매출 조회 폼의 지역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과 지역명이라는 필드와 CMB 지역명. 얘기했죠? 얘기했죠? 그죠? 선택한 값과 동일한 지역명을 갖는 레코드만 출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함수 사용하여 작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1이라고 입력을 해라. 이번에는 그 앞에서 우리가 메소드로 작업한 부분을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열라니까 open report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할 필드라는 것은 지역명 필드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CMB 지역명이라는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이 같은 경우에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가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인쇄, CMB 인쇄 이 버튼 클릭할 때 벌어지는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얘가 CMD 인쇄, B가 아니고 CMD 인쇄 버튼이죠. 얘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성기 단추, 매크로 작성기, 매크로로 만들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레포트 눌러주고요. 나머지 이제 인수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열어야 될 보고서가 그 지역 매출 현황이기 때문에 지역 매출 현황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쇄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형식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부분에 그 필드는 없고요. 조건식 부분에 작성기 단추를 눌러서 자 비교할 것이 지역명이라는 필드와 같다. CM 뭐였어요? CMB 지역명이라는 것. CMB 지역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폼에서 지역 매출 조회에 있는 CMB 지역명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이 경로에 있는 이 컨트롤 CMB 지역명과 지역명이라는 필드가 같은 경우라는 조건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역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매크로원으로 해주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닫고요. 자, 이 속성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바로 이벤트 프로시저 아니죠. 그 단추의 속성 바로 여기 onClick 속성 CMD 인쇄 명령 단추의 onClick 속성을 업데이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명을 뭐 광주로 하고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광주에 해당하는 정보의 보고서만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조건식 부분 장황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선 뭐 새로 접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조건식을 잘 이해해서 잘 작성하는 것. 잘 작성할 때는 핵심은 컨트롤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데이터 형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작성할 것.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머지 것들은 결국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속성, 메서드, 그 다음에 도큐멘트 개체에서 사용하는 뭐 메서드들, 또 매크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포기하면 절대 액세스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생소하더라도 반드시 꼭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